상대가 진짜 강팀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결승에 올라온 만큼 그건 진짜 우승이고요. 저희가 공격이 좀 다양하지 못해서요, 4강전 때. 그래서 이번 결승 때는 좀 다양하게 공격을 해가지고 꼭 우승하겠습니다. 저희는 딱히 전략은 없고요. 세터가 공이 주는 대로 공격선은 항상 준비하기 때문에 네, 세터가 올려주는 대로 때리겠습니다. 네, 초반에 조금 긴장해서 흔들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잘 이끌어왔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일단 결승 남았으니까 좀 결승 때 끝나고 말씀드리고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전에는 제가 아무래도 레프트 하다 보면 좀 안 좋은 공이나 2단 공이 많이 오는데 그 공을 치는데 좀 자신감이 부족해서 조금 처리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좀 하는 게 아무래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예, 충분히 만족합니다. 그 저번에 작년 때쯤이야 한번 국민대랑 만나서 저희가 진 적이 있었는데 되게 아쉽게 져가지고 언젠가 한번 소력전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이 맞습니다. 자신감 가지고 긴장하지 않고 때려 붙이겠습니다.